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먼저 이벤트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뒤에 이 정말 한 13개 브랜드가 저희를 후원해 주셨어요. 이 태그를 다 올려놨거든요. 그런 거에서 올려주시면은 인스타 여기 포토월 이벤트로 해가지고 50만원짜리 상당의 저희 야침 그 티코스 야침을 야전 침대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정 가운데 텐트 하나 딱 쳐져 있는 게 있잖아요. 녹색 텐트요. 저게 이제 16피트 텐트인데 16피트 텐트에서 저희 회사에서 저희를 이제 저 텐트 한 동을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 텐트도 저기 앞에 보시면은 이벤트 하는 방법 저 영상에서 많이 봤어. 네,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저 텐트가 100만원짜리예요. 네. 로젤리 도끼. 네, 와일드 캠퍼스 코리아니까요. 어울리게 도끼를 하나 드리니까. 그 다음에 뭐 생각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12시 넘어서도 뭐 저희는 매너 타임은 없어요. 단 근데 이제 좀 너무 고성방가나 그런 건 좀 자제해 주시고 슬슬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먼저 일단은 사진을 먼저 단체사진 찍고 싶어서 저희가 다들 이만큼씩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초의 라면값은 10원이다. 10원입니다. 내가 10원이라 했지. 진짜 야! 인센스! 인센스 넘쳐. 가위바위보로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머리로 손 가위바위보. 어, 이겼다. 예, 예. 이겼다. 자, 가위바위보. 정말 나가시네요. 이거 진짜 나가. 카본 컨테이너 선풍기 세트 두 분 드리겠습니다. 16피트 에어록 텐트 사진을 찍는다. 아니 16피트에서 나온 에어록 텐트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시태그를 걸어서 올리면 이 텐트를 경품으로 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나도 사람도 찍어야 돼? 이것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제 인스타에 올리면 돼. 물 담을 거. 주최 측에서 만든 그 토마호크 요리 대회 그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와인이라고. 용호상박인데. 첫 번째 부터 아저씨가 나보고 이야 이래. 아 네가 주인인 줄 알고. 나한테 했더니 어? 이쪽으로 줄을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줄을 서시오.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2번 3번 4번 5번인데 스케치북에 들리시나요? 네. 야, 안 잘랐잖아. 잘라준대.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하나만 먹어야 돼? 아니 다 먹고서 제일 맛있는 거에다 하는 거지.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스티커가 많이 안 붙여 있어가지고 부담스럽네. 고기를 큰 걸로 제공하길 잘했네. 근데 너무 많아서 조금씩 먹어야 돼. 우승 상품이 궁금하네. 앞으로 안 나가. 그게 진도가 안 빠지냐? 씻고 삼켜야 되니까. 아. 엄청 부러워.
너무 맛있다고 동시에 세 개씩 드시면 안 돼요. 하나씩만 드세요. 아, 이거 집불로. 네네네. 볏짚으로. 뭐 찍어야 되나요? 이거 찍어 드셔도 되고, 이거 찍어 드셔도 되고, 젓가락 먼저. 이거는 석고 와사비랑 감자. 이렇게. 이거 보이죠? 이거 거야. 너무 큰데? 맛있어. 나 스티커 못 받았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야채 들어가는데 괜찮아 얘는? 쓸어 드릴까? 오케이. 잘하고 있어. 제가 드릴게요. 잠시만요. 한 입 드셔야죠. 맛있어. 조금씩은 달라. 순서가 계속 바뀌어. 아까는 저게 1등이었는데 이게 1등인 거야 이제. 제가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게 다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냥 불로만 익혔어요. 네네. 소금만 뿌리고. 아무것도. 이거 가져가서 드시면 돼요. 드릴게요. 아니 이거 찍었어요. 아, 이거 바로 스티커 붙여주세요. 3번에 눌러 3번에 스티커 붙였어요. 엄청 맛있어. 여보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기 또 끝나고. 아 그러네. 영상 찍어도 될까요? 아, 예, 네, 네, 네. 들어가기 전에 저 여자분이 막 세뇌 교육을 막 시켰거든? 근데 막상 못해. 너무 웃겨. 저 개인 그 패치거든요?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거 없이 이런 거 여자들 하는 거 남자들 군복거리 그렇지. 자 돌아버리 됐네. 야 히트야 히트인데 어 야 이거 일륜보 어 러피트 젠장 나요 무슨 나요 그렇지 나 야 이거 되게 보네. 어렵다. 내라이스.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세뇌교육을 엄청 했어. 설명 잘하려고. 설명 잘했죠. 아, 잘하려고 막 눈을 이렇게 크게 하잖아. 똑바르로 그러더니 막상. 누구지? 아, 산소녀구나. 산소녀. 어머, 산소녀님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이거 저 멀렁이 채널이라고 저도 유튜브 하고 있어요. 구독자입니다. 네, 일단 놀러 갈게요. 네. 어, 깡미 방송이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뭐 오시는 거?
안녕하세요. 저 한두 번 뵀을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뵌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번에 4월인가 6월에 오시지 않았어요? 호명사?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요거 혹시 하나씩 안 가지고 계시면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렁이 오세요. 멀렁이 오세요. 네, 제 닉네임 멀렁입니다. 아, 유튜브 하시는구나. 구독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별로 그게 없어. 나올 생각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괜히 자르실까봐 다. 그게 걸러내는 거 되게 힘들거든, 이게. 맞아, 그거 초상권 침해도 있다. 이렇게 찍어놨는데 나중에 지어달라는 분이 있어. 캠핑장에 오셔서 막 찍었는데. 야, 이게 막, 고뇌가 있는 거야. 키운다. 뭔가 더워서 반반이 있지. 뭐야, 그 야생 너무 다버스가 약간 바람이 살살 해가지고 약간 하신 거라고. 근데 예산뿐은 아닌 거 확실해. 매출이 9위, 매출이 9위. 벌써 뒤집어? 벌써 입고 있는데? 아, 한참 전에 떼야지. 여러 번 뒤집어야지. 너희만 팀? 괜찮아. 무슨 팀이야? 다니자고. 진짜 이 카페 같은 거.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게 난 신기해. 아, 너무 재밌네. 아니야, 인터뷰. 이게 회비 2만 원 걷어 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 인터뷰 중이야. 자. 아니 오케이, 잠시만. 이렇게 쉴 수 있겠어요? 난 너무 좋아하니까. 당연히 이게 됩니다. 나는 이게 너무 좋네. 자유분방한. 아니 안 좋아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한이 팀. 한이 팀 준비하시고. 자, 쏙쏙 지방 방송 끄고 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다른 고생해주신 우리 캠퍼비님 한마디 또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다 필요 없고 즐거우셨다면 소리 한번 질러주십시오. 역대급 캠핑 모임 맞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모임 이름이 뭐죠? 와이 캠퍼스토리아! 카페가 만들어진 시기는? 카페 개설일. 잠시만 손 들고. 정답! 2021년 8월 13일! 땡! 오케이. 네! 2021년 8월 12일! 땡! 아유, 나와요. 21년 5월 23일!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앞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앞으로 한번. 어디 사는 누구?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서울에 사는... 네, 아우, 네, 뭐 당황하셨어요? 모임에 있기까지 최초 개설일이 언제였는지 그래도 알아가는 이 역사가 그래도 나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벤트 퀴즈 한번 내봤는데 자 어떻게 상품 증정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한번 해주세요. 자 모두 상품 받으신 분들은 모두 어떻게 하셔야 되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남은 시간 잔잔한 음악 발라드 음악으로 예 마무리 짓도록 하고 네.